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그립톡에 두엉이 술을 놓아보겠습니다. 그립톡은 저도 조카를 통해 알게 된 신문물입니다. 조카가 유튜브를 볼 때 엄청 편해 보였고 저도 가지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부착하는 면과 술을 놓아서 감싸는 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간편하게 감싸는 면으로 둘레를 그려준 다음 원단에 직접 두엉이를 그려줍니다. 첫 번째 유령을 그린 다음 두 번째 유령의 팔을 그려줍니다. 세 번째 얼굴에 하트를 그려줍니다. 눈, 코, 입을 그려주면 두엉이가 완성됩니다. 배경은 두엉이가 앉아있는 가지들과 나무를 그려줍니다. 두엉이를 예쁘게 롱앤숏으로 수 놓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계속 손이 많이 가는 곳이라 아플리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러다니는 하얀 원단에 다시 유령, 유령팔, 하트를 그려줍니다. 가위로 심혈을 다해 부들부들 떨며 잘라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수가위를 쓰시나요? 저는 허접하지만 이쁜 가위를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김남편이 고철상과 폐지집기를 노후로 생각 중이냐고 물어봅니다. 저에겐 이쁘지만 김남편에겐 예쁜 쓰레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제가 명품 가위에 눈을 못 뜬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위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오, 눈대중으로 그렸는데도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틀에 원단을 끼우고 저는 바늘과 실을 찾는 중입니다. 한 가닥으로 둘레를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닥으로 하니 원단이 너무 작아서 바깥쪽에 올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해보고 살려보려 했지만 거지 부엉이는 깔끔히 버렸습니다. 다시 유령과 하트를 그려줍니다. 이번엔 두 가닥으로 해보니 부엉이가 편안해 보입니다. 둘레를 아웃라인으로 덮는다는 느낌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부엉이가 울지 않도록 너무 실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아재 개그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암담한 유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엉이 배는 다닝 스티치로 해줍니다. 날개는 다른 색으로 플라이 스티치를 해줍니다. 저는 쓰고 남은 실들을 다 모아놓는데 이런 작은 작업을 할 때 그 실들을 씁니다. 그래서 실 번호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스티치 몇 개로 예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는
기본 스티치 10개 정도만 알면 기본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스티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부엉이 얼굴을 사정없이 분할해 줍니다. 한 가닥으로 부엉이 하트 얼굴을 채워줍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편합니다. 부엉이 얼굴을 꼼꼼히 메꿔줍니다. 굴곡진 부분을 롱앤숏으로 채울 때에는 항상 분할을 하고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식간에 체인 스티치로 가지를 수 놓습니다. 플라이 스티치로 솔나무를 표현해 줍니다. 플라이 스티치는 날고 있는 파리를 앞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이라서 플라이 스티치라고 이름을 지은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뜻이 나오진 않습니다. 눈이 덮인 부분과 눈송이를 프렌치넛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라니토스 스티치로 나뭇잎을 수놓습니다. 이 실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실인데 감촉과 광택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꽃다발 작업할 때 꼭 쓸 예정입니다. 이 실도 제 블로그에서 소분 판매 중입니다. 정체물을 아웃라인 필링 스티치 같은 스티치로 달을 수놓습니다. 스티치 이름 필요 없이 달 모양이 되면 됩니다. 나뭇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나뭇잎을 더 수놓아줍니다. 가을엔 저런 분홍색 나뭇잎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을 타시나요? 저는 사계절 모두를 탑니다. 실제로 부엉이가 가지 위에 앉아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형식적으로 발도 수 놓아줍니다. 이제는 보통 브로치 만드는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2에서 3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 둘레를 심질합니다. 리드미컬하게 위아래 위위아래 새덩이를 넣어준 다음 쭉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든 후 주름진 부분을 잘 펴줍니다. 거침없이 꿰매줍니다. 한 군데를 여러 번 공략하여 꿰매주면 매듭이 크지 않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팽팽해지라고 이리저리 더 당겨줍니다. 제 얼굴도 누가 이리 팽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실 리프팅 하나 봅니다. 이리저리 꼬매기가 끝나면 글루건으로 그립톡을 부착해줍니다. 꾹 누르고 5초 동안 연부를 외웁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에 과감하게 스티커를 뗀 후 자전거 탄 커플의 얼굴을 잔인하게 가려버립니다. 쓸데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엄청 잘 돌아갑니다. 잠시 놀아줍니다. 빙글빙글. 이렇게 그립톡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을 때 저는 아이폰 11을 구입해버려서 저 그립톡은 몇 주 사용 못하고 서랍으로 들어갔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제니스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